안녕하세요. 템플턴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벌써. 1년이 다가서 이제 시장이 종료가 26, 27, 28. 26까지 매수한 사람이 일단 배당을 받죠. 자, 27일 날이 배당 낙이기 때문에 27일 날 사람은 당연히 배당을 받지 못하죠. 시장, 마감 시장을 한번 보고요. 어떤 종목이 나갔는지 같이 시장 살펴보면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상당히 제가 24일 전략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개인들이 계속 팔면서 개인, 외국인, 기관이 금융 투자가 엄청나게 코스닥을 사들였죠. 자, 개인들이 그걸 다 팔았습니다. 자, 연초장을 무시해버리고, 제가 볼 때는 연초장에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팔고, 시장이 큰일 날것 같은 생각에 다 팔고 도망가죠. 자, 한번 볼까요? 일단 기관이 특히 아침에 금융투자가 600가인데 900억 샀고요. 코스닥은 1079억을 샀네요. 투신도 역시 코스피는 사고, 연기금이 코스닥 코스피 02 매수하고요. 또 사모펀드까지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다 팔고 외국인들은 거의 매도 수준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연초장을 기대하는 제가 중소형주장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예, 001 대형주장을 볼까요? 002 대형주장이죠. 00 아이고. 002. 예, 저 대형주. 제가 그래서 매물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그렇게 쉽게, 예, 급락이 오기는 어렵다. 다음, 대한민국이 정말 시장이 붕괴되는 하지 않는 한 저점 깨고 내려가기 어렵다 그랬죠. 7년 동안 조정한 이 국면을 쉽사리 깨고 시장이 폭락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형주 장은 상당히 강하지요. 강합니다. 그래서 60일 올라타고 있는데요. 만약에 깨지 않고 시장만 조금 살아난다 그러면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역시 예, 지수가 아직 20일선에 멀지만 한번 볼까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역시 중형주장이 코스피에서 확실히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대형주장은 2017년 11월 초까지 갔나요? 보면, 예, 2017년 11월까지 거의 2년 가까이 대형주가 갔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가 예,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하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고 거의 바닥이 거의 다 와갔지요. 바닥이 거의 다 와갔습니다. 자, 아직은 추세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장을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미국장은 토요일 날, 거긴 금요일이죠. 우리 토요일 날 오전을 보면 굉장히 추세를 다 이탈하고 나스닥 다우존스 역시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추세를 다 하락시키고 전저점까지 깨면서 예, 폭락하는 모습이죠. 그죠? 예, 폭락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나스닥 역시 똑같습니다. 한번 나스닥도 볼까요? 나스닥도 굉장히 폭락을 해서 엄청나게, 예, 거의, 뭐죠? 그러니까 투매 현상 비슷한 그런 정도의 굉장히 강력하게 하락했습니다. 이때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거의 육박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폭락을 했죠. 예, 2008년 수준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셧다운. 그러면 셧다운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미국과의 관계니까 너무 예민할 필요 저게 없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언젠가요? 잠깐 볼게요. 언제가 가장 문제가 됐냐면,
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미국 약세장이냐, 과연, 불마켓이냐, 아니면 베어마켓이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여러분은 어떡할 건가요? 좋은 주식을 들고 가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린스펀이 갑자기 금리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파월에 대해 제롬 파월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죠. 금리를 올라가면서 더더구나 이제 과거에 클린턴 정부에서는 그린스펀에 대해서 갑자기 금리를 3% 올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이천 폭락이 왔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리 올려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이 트럼프 정부고 저걸 그냥 해고를 시켜 마라. 지금 아마 그런 갈등 속에 있고요.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가장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것이 이런 장에서 뭐 약세장이니 강세장이니 그런 걸 둘째치고 나서 주도주가 가는 종목을 들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됐는지 통신주가 한번 보면서, 자, LG U+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반등을 조금 해줬나요? 거기다가 또 KT, KT는 떨어졌고요. SK 텔레콤. 제가 아직은 5G 종목이 유효하다. LG U+는 안 빠지고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약하지만 거기다 보험주 좋다고 그랬죠. 역시 보험주는 들고 가야 된다. 현대해상 오늘도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역시 좋습니다. 그동안에 IT 종목들이 너무 급락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금은 반등을 해줬죠. 그러면서 IT 종목이 부품들이 조금은 했는데요. 삼성전자도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을 지금 임박했다고 저거는 보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다시 부딪혔다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60일 부딪혔다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아직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대형 주장은 지금 아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주도주가 가는 종목은 잘안 빠지고, 주도주를 잘 매수해서 들고 가고요. 연초장은 당연히 대장은 누굴까요? 수소차겠죠. 오늘은 EM 코리아만 좀 올랐고요. 그죠? 그 중에 충전소 종목이죠. 자회사가 충전 기업을 하니까. 얘하고 같이 하는 것이 효성중공업인데요. 효성중공업은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산업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진다이아, 이렇게.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사갖고 가고 있는 종목이 얘 말고, 모토닉이죠. 모토닉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거 외에는 JN 히터인가요? 얘도 좀 반등을 해줬는데요.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유니크.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상당히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다 내려왔죠. 자, 전체적으로 수도차는 저는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산업은 들고 갈 종목이다. 장기적으로 봐서 주도주는 이 정도로 끝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제가 전기차가 나갈 때 삼화 콘덴서를 추가하면서 계속하면서 이게 여기서 2015년 10월 13일 사줘가지고 이 떨어지는 장에도 추가 매수시켜서 다시 반등할 때 추가 매수해서 여기까지 자그마치 1650%를 냈습니다. 1650%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종목이 나가는 거죠? 주도주가 가고 있는 종목을 강력하게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도주는 그저 1, 200% 끝나고 가는 거 아닙니다. 정부 정책과 수혜를 같이 받으면서 강력하게 나갈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오늘 그 미국에서 그 대북 수혜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을 둬서 즉 도로 연결, 철도 연결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의료 지원, 독감 예방에 대한 타미플루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예, 또 잠시 그 대북주에들이 지금 올랐다가 예, 대북주에들이 올랐다가 지금 다 0으로 멈췄는데요. 대 RTI 그렇죠? 참 잘하고 있죠. 잔등은 조금 해줬고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이 아직도 저희들은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뭐 이격이 나서 뭐 두 쌍고점이 나와서 끝났니 테마가 끝났니 그런 것보다도 돈을 잘 벌고 있어서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그죠? 돈을 잘 벌고 있어서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강력하게 올랐던 바이오 종목에서는 한올바이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서 오늘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상당히 그죠?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테마를 얘기했지만 테마보다는 신도시 3기 신도시 발표를 했기 때문에 1기 이어 2기 3기 그래서 3기 신도시 발표에서 건설주가 금방 나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희가 산 종목은 중소형 건설주를 샀는데 오늘도 반등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서 나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건설주만 업종 차트 가서 건설주를 찾으면 금방 뭐가 나가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차원에서 꼭 반드시 봐서 들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침부터 올라갔던 종목이 게인주가 올라가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바닥에서 산 종목이 웹젠 실적도 좋고 바닥에서 완전히 강하게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갖고 가나요? 자, 이런 것을 예, 모아서 예,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모아 모아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것이 우리가 투자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예,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결제 종목이 전체적으로 다 나갔는데요. 사이버 결제가 나갔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KG 이니시스가 결제 종목들이 강하게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종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서 가실 건가요? 자, 중요하죠. 그래서 가는 종목을 어떻게 사는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갈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배당은 26일 하루 남았습니다. 그죠? 26일까지 매수한 사람에 한해서 배당을 받죠. 그럼 배당주가 뭐 있나요? 물론 이제 현금 배당을 받는 것은 그 배당락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뜨려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건 2013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권리락이 있을 경우에는 배당받는 것만큼 아니 유상증자를 받는 거나 무상증자를 받는 것만큼 배당 권리락이 생겨서 주가를 조정받고 가는데 배당락은 이제 배당만 못 받는 거로 끝나지 더 주가를 내려뜨리고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은 잘 들고 가시고요. 머큐리가 예, 예 신고가를 하고 오늘도 반등을 해줬죠. 자,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 대체적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 신규주를 하나 사갖고 나가는데 역시 강하게 나가는 또 이런 것도 의외로 강합니다. 보시면 네. 의외로 강하게 나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엔터주 같은 경우에 SM 요거는 저 엔터주 중에서 특히 강한 SM하고 JYP는 저는 강력하게 보유하고 추가 매수해서 그냥 가는 데까지 그냥 끌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지금 대체적으로 게임주가 반등 게임주가 그럼 웹전만 가는 게 아니라 예, 검은 사막에 펄어비스도 같이 나가고 있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그걸 알고 매수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고요. 전기차와 수소차, 특히 수소차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요. 좋은 종목을 강력하게 매수해서 갈 때까지 들고 가는 큰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전략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장은 지금 거의 바닥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기가 어렵다고 제가 지난번에 24일 전략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이 지금 긴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7년 동안을 했다가 반등한 거기 때문에요. 차익 실현이 나와서 또다시 내려왔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600포인트가 내려와서 이제 뭐이 저점은 깨기가 어렵죠. 그죠? 오랫동안 지지 세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전자담배로 요즘 신나게 가는 종목이 우리 종목이 EMTEC이 또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강하게 또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꾸준히 사줬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사라. 물론 이제 처음 산건 여기서부터 샀지만, 그죠? 또 사고 또 사고. 아, 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이것이 여러분이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종이 목재가 못 나갔는데 테린 포장만큼은 상당히 강하지요. 이렇게 테린 포장만큼 오늘도 강하게 벌써 또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갈지, 주도주가 뭔지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 바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건지, 어느 업황이 나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주도주가 누군가요? 예, 현재는 주도주가. 팁을 드리면 역시 수소차와 두 번째 보험주와 세 번째 5G의 통신주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강력하게 보유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큰 수익 날 때까지 강력하게 보유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데도 전에 참 재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금리를 2016년 1월 달에 올린다고 그래서 예, 4대 은행을 사라 그래서 한번 코스피를 볼까요? 예, 001 한번 보시죠. 이때가 언제냐면 예, 2016년 이제 우리은행을 한번 예를 들까요? 우리은행을 4대 은행을 사라 그랬던 데가 2016년 8월 27일 날 제가 무료 방송에서 줬죠. 제 얘는 어떻게 됐나요? 껄떡도 안 하고 오히려 예, 올라갔습니다. 2016년 8월 달입니다. 그죠? 8월 27일 날 금리가 2016년 1월 달에 시장이 폭락했었죠. 그래서 2월 15일 날 2월 14일 날 금리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막상 올라가자마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죠. 2016년 그죠? 2월 15일부터 코스닥이 금리 올리자마자 한번 볼까요? 이때가 2016년 1월, 예, 2월 15일부터 주가가 올라갔었는데요. 이때 저희는 4대 은행을 사라 그래서 우리 은행을 예, 다른 종목도 같이 샀는데 4대 은행을 그래서 수익을 크게 내고요. 우리 은행만 지금 붙들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그때 제가 제주은행을 팔라고 그랬더니 예, 죽어도 손이 안 나갑니다. 그죠?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신저가를 깨고 갔죠? 얼마나 무섭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밌는 것이 우리 의료원이 와서 하는 얘기야. 전문가님이 그렇게라도 사라고 강조했는데도 손이 안 나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막 콘덴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안 나간 게 뭡니까? 예, 더전 비지원입니다. 그렇게 무료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알려주는데도 손이 안 나갔습니다. 더전 비전이 얼마나 갔나요? 예, 그래서 물론 360%까지 갔죠. 그런데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손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는지 기본을 가져가야 되고요. 정석 투자를 가는 길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갈때큰 수익이 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도 이번에 이런 것들이 저 부실 종목을 사서 세화,
IMC인가 저걸 이걸 들고 왔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그 부실 종목을 사가지고 이놈의 상 나가는 것 때문에 미쳐서 샀다가 위에 물려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결국은 뭐요? 상장 폐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깝죠. 태어나서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정지돼 버리고요. 뭐 GD도 그러다가 상장 폐지됐고요. 그죠? 많은 사람이 현대상선 사가지고 또 수십 명이 깡통 나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예, 부실 종목을 차트 보고 매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트 보고 매수해서 부자 되는 경우 저 쉽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밥 먹듯이 사라고 그랬을 때, 좋은 종목을 밥 먹듯이 사라는 얘기지, 부실 기업을 사서 밥 먹듯이 사면 어떻게 되죠? 감자 아니면 깡통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명심하시고, 그거는 단타용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 투자는 부실 기업을 철저히 배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로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을 보유한 강한 믿음 속에서 들고 가야 이기는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떡하냐? 내년 연초에는 제가 볼 때는 또 아마 중소형이 또 날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금융 투자가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죠. 진짜입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더. 투자 집계를 가보면 금융 투자가 계속해서 코스닥을 매수하는 걸 한번 보시죠. 일별 현황을 보면, 금융투자 오는 게 1077억을 샀습니다. 계속 꾸준히 지금 매수하고 가고 있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자, 보시다시피, 예. 지금 며칠째죠? 2주째 정도 지금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게 잘 대응해서 연초장을 준비해서 큰 수익을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모두가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갈 것인지 자신만의 방법을 반드시, 예, 원칙을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일치하는 행복한 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유튜브에 무료로 이렇게 해드릴 때 여러분이, 예,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면 또 좋은 컨텐츠로 종목들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를 자꾸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 잊지 마시고 추천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라 모두, 예, 성탄을 축하드리면서 행복한 하루 또 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